안녕하세요, 한짜입니다. 24년 6월 20일 점검 후부터 이제 메이플에서 좀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변경되고 어떤 편의성들이 패치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소를 사용하여 에디셔널 잠재 능력을 재설정할 수 있는 에디셔널 잠재 능력 재설정 시스템이 추가됩니다. 인벤토리 UI에서 잠재 능력 재설정 시스템이라는 아이콘을 사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디셔널 잠재 능력 재설정 시 기존 옵션과 재설정된 옵션 중에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에디셔널 잠재 능력 재설정 비용은 아이템 착용 레벨 및 현재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재설정에 필요한 매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에 라이브 방송에서 처음 에디셔널 잠재 능력 비용을 밝힌 것과 지금 테스트 서버에서 공개된 비용이 대략 한 21%에서 22% 정도 비싸졌습니다. 매소를 사용한 에디셔널 잠재 능력 재설정에도 천장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누적 획수는 기존 큐브와 별개로 누적됩니다. 이로 인해서 보스 몬스터 처치 시 더 이상 수상한 에디셔널 큐브가 드롭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데일리 기프트에서 나왔던 28일 차에 화이트 에디셔널 큐브를 줬거든요. 그게 메이플 실버 주어 7개로 변경됩니다. 7월부터. 그리고 이와 더불어 캐시샵에서 팔고 있던 에디셔널 큐브 판매가 종료가 됩니다. 에픽 던전 관련 소식입니다. 에픽 던전 퀵 패스가 추가됩니다. 에픽 던전 입장 UI에서 만 메이플 포인트를 사용하여 에픽 던전 하이 마운틴을 즉시 완료할 수 있습니다. 퀵 패스를 이용하여 즉시 완료 기본 보상이 지급되고요. 이후 에픽 던전 UI에서 보너스 리워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에픽 던전 하이 마운틴을 1회 이상 클리어한 캐릭터만 이 에픽 던전 퀵 패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너스 리워드가 개편됩니다. 기존 보너스 리워드, 스페셜 보너스 리워드가 삭제되고 EXP 보너스, 소레르다 보너스 로 변경됩니다. EXP 보너스, 소레르다 보너스는 각각 1, 2단계가 존재하며 원하는 단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P 보너스와 소리르다 보너스는 서로 중복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1단계만 선택하고 받지 않았어도 다음에 다시 2단계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편된 보너스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6월 20일 목요일 점검 후에 하이마운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에픽던전 하이마운틴의 일부 스테이지의 난이도가 다음과 같이 조정이 됩니다. 에픽던전 난이도가 조금 더 쉬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0레벨 이하 성장 동선의 개편입니다. 퀘스트 카테고리가 추가됩니다. 직업은 직업 전용 퀘스트고 메인은 스토리 중요도가 높고 성장 과정에서 수행이 권장되는 퀘스트를 말합니다. 일반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요, 직업 메인에 속하지 않은 퀘스트입니다. 퀘스트가 조정되면서요, 200레벨 미만 메인 퀘스트의 지급 경험치가 조정이 됩니다. 직업 메인 퀘스트의 경우 별도의 퀘스트 말풍선을 사용하도록 개선되고요. 퀘스트 이름 앞에 별도의 퀘스트 태그를 사용하도록 개선됩니다. 길라잡이 UI도 개편됩니다. 레벨별 컨텐츠에서 동일한 레벨 구간의 모든 사냥터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그리고 사냥터 이용 시 해당 몬스터 처치를 요구하는 조건이 있었는데 삭제되고 그냥 다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퀘스트 관련 전반적으로 수정이 있습니다. 퀘스트를 따라가면서 200레벨을 달성할 수 있게 변경이 됐는데요. 그래도 고인물분들한테는 200까지 찍을 때 사냥이 빠르겠지만 이 퀘스트를 이용하면서 단계단계적으로 레벨업 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블랙헤븐 히어로즈 메이플 컨텐츠에 요약보기가 추가됐습니다. 헤이븐의 외눈이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버려진 야영지의 알체토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스템 메이플 스케줄러 관련된 소식입니다. 화면 좌측 메이플 스케줄러 알림이 혹은 단축키를 통해서 메이플 스케줄러 UI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이플 스케줄러를 이용하여 게임 내 1일 주간 보스 컨텐츠의 플레이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현황을 확인하고 싶은 컨텐츠 목록은 직접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메이플 스케줄러에 등록된 퀘스트를 시작하거나 완료할 수도 있고 일괄 시작하거나 일괄 완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메이플 스케줄러를 사용하여서 더 편하게 1쾌나 주간쾌 등등등 여러가지를 확인하고 시작하고 플레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캐릭터 변경 기능이 추가됩니다. 하단 설정 메뉴에서 캐릭터 변경 메뉴를 통해 빠른 캐릭터 변경 UI를 열 수 있습니다. 현재 월드의 모든 캐릭터가 UI에 출력되고요. 변경한 캐릭터를 선택 후 엔터키를 입력하거나 접속 버튼을 클릭하면요, 2차 비밀번호 입력 후 접속 캐릭터가 변경됩니다. 안개숲 수련장 전용 버프 기능이 추가됩니다. 연습 모드처럼 안개숲 수련장에서도 실제 버프 효과 스킬 혹은 아이템을 소비하지 않고 제한 없이 버프 효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개숲 수련장 필드 입장 후에 수련장 전용 버프 설정 UI를 이용하여서 사용할 버프 효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딜 체크나 이런 것들이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5차 관련해서 V매트릭스 코어 슬롯 시스템도 개선됩니다. 200레벨 V매트릭스 최초 개방 시 장착할 수 있는 코어 슬롯 개수가
7칸에서 12칸으로 증가합니다. 최대로 장착할 수 있는 코어 슬롯 개수가 25칸에서 30칸으로 증가합니다. 강화 코어 선택 제작 기능이 추가됩니다. V매트릭스 제작 모드에서 강화 코어 선택 제작 버튼을 통해서 강화 코어 선택 제작 UI를 열 수 있습니다. UI 중앙에 3개의 슬롯을 클릭하면 현재 직업의 강화 코어 리스트가 출력되고 조합할 코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개의 코어를 모두 선택하면 제작될 코어가 출력되고 500개의 V코어 조각을 소모하여 선택한 옵션의 코어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무조건 3줄 코어를 랜덤으로 뽑아야 되는데 이제는 500개의 V코어 조각을 소모하여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네시스 해방 퀘스트에 UI가 추가됩니다. 제네시스 무기 퀘스트 UI를 통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퀘스트의 정보 및 전체 퀘스트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퀘스트를 시작하거나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무기 퀘스트가 추가되면서 검은 마법사의 편린 획득 완료 조건이 상세해야 할 처치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이전에 해방 퀘스트를 진행 중이고 퀘스트에서 요구하는 검은 마법사의 편린을 보유한 캐릭터는 아이템 인벤토리에서 삭제되고 상세해야 할 처치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더불어 루시드 해방 임무 조건 중 도전자의 엘릭스 50개만 사용하여 격파가 소비 아이템 50개만 사용하여 격파로 변경됩니다. 주문의 흔적 피버타임 이벤트의 일정이 변경됩니다. 원래는 매주 일요일이었다면 이제는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피버타임이 진행됩니다. 보스 관련 개선사항입니다. 노말 루타비스, 카오스 루타비스 보스를 잡을 때 고목나무 열쇠 아이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장맵에서 잡아야 되는 파이어 인프, 이런 인프 몬스터들에서 고목나무 열쇠가 드롭되지 않습니다. 카오스 루타비스 모든 보스의 입장 조건 중에 노말 모드 클리어 5회 조건이 아예 삭제됩니다. 앞으로는 바로 카오스 보스를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스킬 조정입니다. 6차 스킬 중에 솔 야누스 스킬이 조정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발동되는 조건들을 삭제했습니다. 팔라딘의 뭐 블레스트 해머나 뭐 소환수, 바하뮤트, 피닉스, 프리저, 뭐 레이븐이 공격을 해도 솔 야누스가 발동이 됐었는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젤릭 버스터의 마스코트 패밀리어의 폭발 데미지가 흑사 강화 코어로 강화되지 않는 현상이 수정되고요. 마스코트 패밀리어의 지속 공격 데미지 30레벨 기준 1540%에서 1265%로 감소되고 폭발 데미지가 30레벨 기준 1815%에서 1485%로 감소됩니다. 개발자의 의견은 다음과 같네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차 전직 퀘스트가 개선됩니다. 6차 전직을 하기 위해서 아케인 스톤의 힘을 가득 채우기 위한 경험치가 500억이었는데 100억으로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6차 전직하기가 쉬워졌습니다. 6차 전직 퀘스트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도 아케인 스톤의 힘을 모두 채우기 위한 필요 경험치가 조정됩니다. 이미 6차 전직을 진행하고 계셨던 분들도 줄어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템 관련 개선입니다. 하이퍼버닝 효과가 적용 중인 캐릭터도 태풍 성장의 비약, 극한의 성장의 비약, 초월 성장의 비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하지만 익성비와 성장의 비약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목요일 점검 후 시작되는 이벤트에서 획득한 아이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월 20일 목요일 점검 이전에 받았던 뭐 극성비, 초성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없어요. 다음은 UI 개선 부분입니다. 펫 안드로이드 투명 조절 기능이 추가됩니다. 내 캐릭터의 펫 안드로이드는 최대 50%의 반투명한 상태로 다른 캐릭터의 펫 안드로이드는 최대 0% 투명한 상태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정보 UI가 개선됩니다. 캐릭터 아바타 영역에서 변경 가능한 배경화면의 범위가 좌우로 이렇게 확장됩니다. 캐릭터 프리셋이 개선됩니다. 캐릭터 프리셋에서 반축키 프리셋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각 프리셋을 설정할 때 선택 안함을 선택하여 해당 프리셋을 제외하고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스킬 매크로 UI도 개선됩니다. 스킬 매크로 UI에서 스킬 등록을 해체할 때 마우스 우클릭으로 좀 더 편하게 해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스킬이 등록되어 있는 위치에 배치할 때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스킬이 해체되지 않고 서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개선됩니다. 이벤트 리스트의 UI가 변경됩니다. 이제 이벤트별 알림을 누르면 현재 진행 중인 이벤트 목록을 확인 가능한 이벤트 리스트를 열 수 있습니다. 이벤트 리스트에 있는 이벤트를 클릭 후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별 알림이가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겁니다. 보안 관련해서요. 투명 도형 찾기라고 새로 만들어진 매크로 탐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이 발동 범위가 사냥 시에도 발동될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사냥하다가 이거 나오면 너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매크로 진짜... 이외에 다양한 오류 수정이 있었는데요. 이 오류 수정은 크게 내 인게임에서 영향이 없어서 적진 않았습니다. 목요일 점검 후에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